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. 맵 말고 맵 말고 다른 걸 좀 볼 텐데 이건 뭐 그냥 살려둬도 아무 그건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지워놓죠. 지워놓고 위에다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로 하느냐니까 이 사람들의 시급이 슈퍼맨, 배트맨 이렇게 10, 12, 15 돼 있잖아요. 슈퍼맨이 요즘 일을 너무 잘해서 시급을 올렸습니다. 18달러 올리고 배트맨도 일을 잘해서 좀 올렸습니다. 얘도 16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18달러, 16달러, 15달러, 17달러 이렇게 시급들이 됐어요. 자, 이것을 시급 순으로 한번 지금 4명뿐입니다만 이게 뭐 4,000명이 있다, 4만 명이 있다. 4만 명을 시급 순으로 다 한번 정렬을 해보자. 혹은 성적 순으로, 영어 성적 순으로 전교생을 순서를 매긴다거나 수학 성적 순으로 전교생의 순서를 본다, 매긴다거나 그것도 가능하겠죠. 그걸 하는 게 솔트입니다. 히어로즈 솔트. 그래서 똑같습니다. A를 받고 B를 받죠. A와 B를 받은 다음에 A의 아워리 페이먼트 마이너스 B의 아워리 페이먼트. 그래서 A의 아워리 페이먼트 A와 B를 솔트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? A와 배트맨. 이것이 A가 슈퍼맨이 A로 들어가고 배트맨이 B로 들어가고 그죠? 그런 다음에 슈퍼맨의 시급에서 배트맨의 시급을 빼준단 말이에요. 빼주면은 두 가지가 되겠죠.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. 첫째는 그 값이 플러스가 되거나 혹은 제로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. 그죠?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을 참고해서 컴퓨터가 이 녀석들 간의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. 이걸 어딘가에다 담아보죠. let 해서 뭐라고 할까요? Sorted Heroes 담아놓겠습니다. 그래서 console log 해보죠. console log Sorted Heroes 그리고 또 console log을 할 텐데 뭘 할 거냐니까 원래의 Heroe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죠. 여기 솔티도 히어로즈에 있는 것, 히어로즈에 있는 것. 이 녀석은 복사해서 또 하나 위에 올려놓을게요. 나의 실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다시 얘를 위로 올려놓을게요. 자, 그럼 히어로즈가 나오는 것, 출력되는 것은 여기서 출력되고 여기서도 히어로즈가 한 번 또 출력될 거예요. 그죠? 솔티드 히어로즈에 출력될 겁니다. 그렇죠? 저장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브젝트 이 녀석은 뭐예요? 첫 번째 거는 이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솔티드 히어로즈고 세 번째 리스트는 요 히어로즈입니다. 다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죠? 왜냐니까 얘가 오브젝트란 말이에요. 얘가 오브젝트고 얘도 오브젝트죠? 오브젝트.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 오브젝트이고 얘도 오브젝트. 오브젝트죠. 오브젝트 4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말이죠. 첫 번째 거는 보니까 0번. 0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? 0번이 누구죠? 슈퍼맨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. 슈퍼맨 들어있죠. 두 번째 솔티드한 것에는 어떻게 될까요? 솔티드 히어로즈의 첫 번째 멤버는 누구일까요? 보시면은 아이언맨이 들어있어요. 아이언맨이 가장 낮단 말이에요. 시급이. 제일 마지막은 누가 있나요? 마지막은 슈퍼맨이. 슈퍼맨이 18해서 달러로서 가장 시급이 높단 말이죠. 이게 솔티드가 된 겁니다. 그럼 다시 원래의 히어로즈는 어떤 값으로 되어 있을까요? 얘는 그러면은 얘는 얘와 같을까요? 아니면은 이 녀석과 같아질까요?